동의 하나만으로는 이 어떤 연결관계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진공황을 가지고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배경 지식을 이걸로 할게요. 지진공황은 지인자 정말 큰 왕이에요. 그래서 지증왕이에요. 지인자 정말 커. 뭐가 크냐? 다 커요, 지진공황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 뭐시냐? 거시기 하면 뭔지 아시죠? 어떤 그 남자의 성기? 그래서 이게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넘버원이래요. 45cm다. 뭐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야사에서는. 근데 지진왕이 정말 그 정도로 어떤 큰 왕이었다고 해요. 성기도 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다 컸대요. 그래서 왕비도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진왕의 업적 볼게요. 왕의 칭호를 마리딴에서 왕으로 바꿨고 국호를 신라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지진왕 업적이라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크면 우리가 다 왕을 붙이잖아요. 큰 뚜껑에서 왕뚜껑. 그러면 지진왕이 거기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왕 뭐겠죠? 그래서 아, 지진왕은 왕거시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지진왕은 왕. 이렇게 왕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진왕의 특징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그래서 왕거시기에서 지진왕 연결하시면 되고, 지진왕은 왕으로 크다고 그랬죠. 거기가 커. 그럼 남자가 거기가 크면 신나죠. 보통 남자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아, 지진왕은 커서 신나. 신난다 해서 신라라는 국호를 썼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왕이 우상국을 정벌했습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점령하게 했어요. 우상국이 바로 울릉도예요. 그래서 이 우산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우산인데 우리 손잡이 위에 있는 우산의 기둥 있죠? 우산의 기둥이 엄청 두꺼운 우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두꺼운 우산. 그럼 버섯이랑 모형이 비슷하겠죠? 버섯. 위에 이렇게 머리 감싸져 있고 기둥은 두껍고 버섯이랑 비슷해요. 버섯 또 뭐랑 비슷할까요? 멋이냐 그 거시기랑 좀 비슷하겠죠. 굉장히 야해서 죄송한데 이게 자극적이어야지 암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약간 자극적으로 암기를 위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에서 굉장히 기둥이 두꺼운 우산. 그러면은 아 버섯과 비슷하고 버섯은 아 남자 성기와 비슷하다. 거시기랑 비슷하다 해서 아 거시기 그러면 지증왕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상국 정벌한 사람이 지증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우산국과 우산도가 있어요. 우산국은 울릉도고 우산도는 독도예요. 우산국 사이즈가 도는 우리나라 도, 경상도, 전라도보다는 한국 국가가 더 크죠. 그래서 규모가 큰게 울릉도, 규모가 작은 게 독도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증왕은 우경을 실시했어요. 순장을 금지했고요. 우경은 소로 밭을 가는 농사 지을 때 소를 이용하는 거죠. 소우자니까. 소로 경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순장은 왕이나 귀족들 죽을 때 노비 같이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증왕에 연결해 볼게요. 지증왕은 다 크다고 했어요. 다 크니까 뭐예요? 많이 먹죠. 많이 먹으니까 먹는 걸 생산하는 농사를 중히 여겼겠죠. 이게 농사에서 많이 재배가 돼야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중시했는데 농사하려면 그 당시엔 노동력이 제일 중요해요. 노동력이. 그래서 노동력 중요하니까 뭐예요? 소를 노동력에 이용한 거예요. 소경. 소를 가지고 밭을 갈게 한 거예요. 인간이 안 갈고. 그래서 우경을 실시했다. 많이 먹는 지증왕이 농사 중시했고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우경을 실시했고 순장을 금지했어요. 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노비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산채로 묻어버리면 노동력이 손실되겠죠. 그래서 순장을 금지했다. 이렇게 지증왕이 다 크다. 다 커서 많이 먹고, 많이 먹으니까 농사 중시했고, 농사 중시는 노동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경과 순장을 실시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했어요. 선대왕인 소지왕 때 시사라는 작은 시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증왕 때더큰 규모의 동시. 그래서 동시는 시사보다 규모가 더큰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동시전이라고 그래요. 관청을. 그래서 요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다큰 지증왕 많이 먹죠. 많이 먹으니까 작은 시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시장이 필요한 거. 많이 먹으려면 큰 시장에서 많은 걸 갖다 놔야겠죠. 그래서 큰 시장이 필요해서 시장 스케일을 올려서 큰 시장, 큰 지증왕은 큰 시장을 원해서 동시를 만들었다. 시장이 커지니까 감독 관청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시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했어요. 최초로 주, 신라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상도, 이 도의 가장 큰 지방단위인
도에 해당되는 게 신라는 주죠. 뭐 오주가 있었고 통일신라 때는 구주 오서경이라고 구주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주에 지방관 군주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지방의 주와 군, 군은 주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 제도를 정비를 했어요. 이건 바로 지방 세력을 장악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연결할게요. 지증왕은 굉장히 크다 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진정한 왕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시작되면 지방은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은 다 제각각이었는데 지방도 당연히 통제해야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증왕 때. 그러면서 지방 장악하기 위해서 지방의 군주라는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지방을 주와 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지방관 파견하고 주와 군 정비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지증왕은 왕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이고 왕이라는 건 뭐야? 지방을 장악해야지 진정한 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관의 군주 파견하고 주군을 정비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라가야가 있던 아시촌에 소경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최초의 소경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아시촌 소경이라고. 자, 소경은 뭐냐? 투항한 소국을 회유하기 위해서 소경을 설치했어요. 뭐냐? 소국이 투항하면 속국으로 대우하고 자치권을 줘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주 편입한 후에 직접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촌은 여섯 개의 가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인 아라가야가 있던 곳이 아시촌이에요. 그래서 아시촌, 이건 이제 아시들이 모인 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증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크다 그랬죠. 큰 왕이에요, 지증왕이. 그러니까 아시촌, 아시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어머, 지증왕이 크대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시촌, 아, 지증왕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아시촌 소경이라는 것과 이 아시촌 소경이 어디 있었어요? 아라가야가 있던 지방이죠. 그래서 아시촌, 아라가야. 이게 다 지증왕 때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지증왕이 큰 거, 지증왕 큰 거는 아시들은 다 안다. 아시들은 다 알아. 지증왕이 큰 거, 아시들은 다 알아. 그래서 지증왕 큰 건 아시들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지증왕 때 아, 아시촌 소경이 있었고 이거는 아라가야가 있던 곳.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증왕이 큰 거에서 아시들은 다 안다. 지증왕 큰 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 포항 중성리라는 신라비를 지었어요.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왕과 귀족 간의 재상 분쟁을 기록을 했거든요. 연결해 볼게요. 지증왕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다 커. 특히 거시기가 너무 커. 그러니까 너무 막 난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선교를 막 하고 다녔어요. 크니까.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난사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 포항 중성리에서 이거를 중성화 수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성에서 아 중성화 수술. 그래서 이게 포고황이 아 포경을 했는데 할 때 중성화 수술을 한 거예요. 이 중성화 수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개들이 마운팅 하면 중성화 수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욕을 느끼지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지증왕도 이런 식으로 너무 난사를 하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포항 중성리 여기서 아 중성화 수술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그렇게 연결을 하셔서 아 포항 중성리는 아 지증왕 때 너무 큰 지증왕이 막 난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성화 수술을 했구나 해서 포항 중성리는 지증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성욕은 다운되겠죠. 그만큼 대신 물욕이 올라가요. 물건에 대한 욕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랑 귀족이랑 재산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포항 중성리에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이제 성욕은 다운됐지만 물욕이 올라가면서 왕과 귀족 간의 재상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 최초의 비석,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고 그랬죠. 지증왕 때 최초로 비석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중에서 포항 중성리가 최초의 비석이에요. 그래서 최초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성을 띠는 거죠. 중요성. 그래서 포항 중성리는 중요성을 띠는 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왜 중요성을 띠는 비석이냐? 최초의 비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증왕 때 영일 냉수리비도 있어요. 이것도 지증왕이랑 연결하기 위해선 일단 영일 냉수리비 특징은 재산 소유 상속 기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이거예요.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 있었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먼저 지증왕과 영일 냉수리비를 연결해 볼게요. 지증왕 너무 크다고 그랬죠. 근데 한때는 이 지증왕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영일인데 연일 냉수로 단련을 한 거예요. 큰데도 어떻게 이거를 더 어떻게 잘 단련하기 위해서 연일 냉수로 단련했다.
그래서 영일 냉수립이 딱 보면 아 연일 냉수로 달려네? 아 그거는 굉장히 큰 지진왕이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일 냉수립이는 연일 냉수로 달려냈다. 거기를 연일 냉수로 달려냈다 하면 거기는 지진왕, 거시기는 지진왕이니까 이렇게 영일 냉수립이와 지진왕 연결하시고요. 단련법이 바로 뭐냐? 갈고 문지르고 이러면서 단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영일 냉수리비로 연일 냉수로 단련을 했는데 단련법이 바로 갈고 문지른 거다 해서 영일 냉수리비에 갈문왕이라는 글귀가 있다.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요. 이제 이 갈문왕이 왜 의미가 있냐? 갈문왕이라는 의미는 왕이 될 수 없는 이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갈문왕이 뭐 왕의 장인이나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왕족인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갈문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도로 갈문왕 이런 글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도로 갈문왕이 지도로가 이 지증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지증왕이 갈문왕이었는데 왕이 됐어? 근데 이제 지증왕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아 갈문왕도 왕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영일 냉수리비에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갈문왕 지도로 갈문왕이 지증왕이라는 뜻인데 지도로 갈문왕이 지증왕인데 이 지증왕이 왕이 됐으니까 아 갈문왕도 왕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일 냉수리비에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글귀가 있다는 것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글귀가 영일 냉수리비에 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영일 냉수리비 하면 연일 냉수로 단련했어. 연일 냉수로 단련한 거는 큰 지증왕 연상하시고 냉수로 단련했는데 어떻게 단련했냐? 갈고 문지르고 해서 단련했다. 그래서 갈문. 그래서 영일 냉수리비에 갈문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외우셔야 될 건 지도로 갈문왕. 아까의 지도로 갈문왕이 지증왕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 왜 지증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지도로가 지증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로가 지증왕의 이름이라는 걸 사료에서 왕의 이름 같은 걸 써서 왕을 유추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 지증왕 이름이라는 걸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로 지증왕은 거시기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증왕의 거시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 한반도 모양이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연상하는 거예요. 지도로에서 아 지증왕의 다 큰 지증왕의 거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좀 휘어져 있다. 휘어져 있어서 아 지도로 활용했다. 그래서 한반도 모양의 지도처럼 휘어져 있다. 그래서 지도로 하면 아 지증왕의 이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이라 연결 암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동해와 지증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연결 이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게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좀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해보면 암기된 개념들 간의 연결이에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암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는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청동기는 부계사회다 이것처럼 논리적으로 아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해하면 최상인데 연결이 쉽지 않을 때는 징검다리를 놓는다. 이게 궤변이 될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되도록 징검다리를 놔서 말이 연결이 되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기도 수월해진다. 굳이 막 어렵게 안 외워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암기법 중에 가장 애용하는 연결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